우리 유상욱 기자와 좀더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앞서 여러 가지 뭐 원인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 했던 대처 부분이었는데, 그 선장 얘기가 지금 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또 1층에 있었던 기관원들은 탈출을 했는데, 3, 4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린단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도 그렇고 뭐두분 앵커들도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난 직후에 이 대처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점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장이 사실상 이 피해자 실종 그 탑승객들을 안전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선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선장은 선원들에게 대피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또 조타실에서도 뭐 그런 지침이 내려갔는데 실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당시 이제 승무원이죠. 승무원 또 조타실에서는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승객들에게는 그대로 있어라. 라는 그또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과정에서 사실상 실종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저희가 정신의학과 교수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 구조된 학생들, 구조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상자들은 좀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에 지금 진도 그리고 고려대 안산병원에 지금 안치가 다돼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이제 전문의 의견대로 어떤 이제 신체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충격이 또 그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특히나 이제 아직은 또 어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후유증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종자들 가족들 지금 얼마나 1분 1초가 가는 게 안타깝고 속이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상당히 현장에서 불만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저희 JTBC가 어제 그 실종자 가족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가족분이 상당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 불만을 이제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정부가 사고 당일날 탑승객 숫자부터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황이었고, 오락가락했죠. 그렇죠. 그 숫자 자체도 여러 번의 브리핑을 통해서 숫자가 또 바뀌고, 특히나 처음에는 300명 이상이 구조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말을 곧 오후 브리핑에서 또 뒤집었습니다. 160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구조자가 뚝 떨어진 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 발표 그리고 정부의 대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신뢰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 구조 작업에서도 이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제 분출이 됐는데 이 특히 중요한 게 선체 내부로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잠수부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잠수부들의 작업 시간이 불과 15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종자 가족에 따르면 그 15분 중에서도 들어가는 데 5분, 그리고 나오는 데 5분, 그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심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또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이들 이제 화면에 그 실종자 가족들을 오열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좀몇 가지가 있었어요. 실종자를 두번 올리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라고 할까요? 있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가 되면서 참더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흔히 좀 벌어지는 현상이 또 이 재발이 되고 있는데 예. SNS나 인터넷상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괴담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히 유포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가족들에게는 또 큰 상처를 이제 주게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생존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리고 SNS상에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흘리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신락 같은 또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또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고 판명이 됐을 때 밀려오는 그런 충격 네. 또 두 번의 세 번의 고통 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